3분기에는 좀 어떠한 기업 실적을 좋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부진했던 이 좀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비상장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IPO가 돌아오면서 좀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애를 만나다 진행을 맡은 김민진입니다. 증시 셔터업 시간에 이어서 최애를 만나다 시간까지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 자체는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장 초반 약간 수급의 부담감을 느끼면서 양대 증시 모두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언급드렸듯이 지난주 시장 반등을 이끌었었던 금융투자 쪽에 대한 매물 흐름,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모두 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을 가지는 섹터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내에서 금융업종군들의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은행과 증권 섹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저희 백두산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누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2인 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가영 아나운서가 나올 때 더 밝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쉽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또 재밌게 좀 끌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예, 사실 금융업종군들의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뭐 발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우선 은행업종과 증권업종 네. 실적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죠. 네, 전반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한 10에서 20% 정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증권은 한 30에서 40% 정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기대치보다 잘 나왔던 거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비이자액이랑 충당금이 생각보다 좋았고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용,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이 네. 운용 쪽이 기대보다 좋았던 것이 호실적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우선 전반적으로 이제 양 업종 자체 실적이 좀 좋았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네. 조금 더 독보적으로 이제 좋은 기업들이 있었, 뭐 독보적이 아니라도 좋은 기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나서 네. 가물가물합니다. 어떤 종목이 좋았는지. 근데 증권 쪽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나요? 발표한 삼성증권 네. 실적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같은데 네. 각 섹터별로 가장 좋은 실적 흐름을 보였었던 종목군들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죠? 네, 일단 은행만 놓고 보면 지방은행들이 컨센서스를 한 40% 가까이 상회하면서 상회폭은 제일 좋았는데요. 네. 아무래도 NIM이 기대치보다 좋았던 것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충당금 플러스 비이자액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럼 비이자액은 뭐였냐? 놓고 보니까 의외로 PF 수수료. 그러니까 증권사스러운 것들이 생각보다 좀 이익 민감도가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방은행들이 좀 더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두루두루 좋았는데 말씀하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용 쪽과 IB 쪽이 생각보다 좋으면서 네. 이제 뭐 컨센서스를 가뿐하게 이제 상회를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삼성증권 같은 경우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9%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최근 몇 달 동안 약간 그랬었죠. 횡보하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네. 예상 배당 수익률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조금 삼성증권 실적을 보면서 의아했던 게 어차피 네. 이제 증권사들이 거의 다 이제 비슷 하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이익 추정치 차이가 꽤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좀 삼성증권의 이익 추정치 많이 벌어졌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경상적으로 리테일 사업 부분이 얼만큼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아직 컨센이 정립이 안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네. 작년처럼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IB 내에서 우리로 치면 이제 PF스러운 구조화 금융이라는 쪽이 있는데 예예. 그쪽이 얼마나 볼 것인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 세 번째로는 이제 채권 운용하고 트레이딩 운용 쪽 그 파생 운용 쪽에 대한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의견은 갈리지만 컨센서스 정도만 올해가 연간으로 나온다고 봐도 네. 워낙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
배당 수익률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배당 수익률이 9%가 나올 것이다. 이거는 정말 네.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았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주가가 못 가고 있다라는 네, 부분일 맞습니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형 은행주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는 좀 반등이 나왔는데 네네. 왜 이렇게 최근 은행주들의 주가가 부진한 건지 수급도 네. 사실은 KB금융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왜 이러한 눈높이의 차이가 벌어지는 걸까요? 네, 흔히들 뭐 카카오뱅크 때문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사실 그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급이 네, 사실 네. 그쪽으로 쏠리면은 은행주들 네. 수급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히려 은행 주가는 오르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긴 하죠. 뭐 카카오뱅크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거는 네. 어느 정도 끝났고 또 이제 8말 9초에 대부분 MSCI나 뭐 코스피 편입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일시적인 영향이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근본적으로 주가가 안 됐던 거는 뭐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이제 장기물 금리의 하락이 좀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결국 이제 뭐 채권 금리 하락이라 이 때문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금리 인상 네. 얘기들이 또 다시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8월 달에 금리 인상이다. 네. 뭐 어떻게 좀 추정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네. 금리 인상이 되면은 네. 이거 은행주들한테는 좋은 이슈냐 네.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차라리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낫고요. 아, 오히려 떨어지는 네. 게 낫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급격한 상승이 아닌 완만한 상승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네. 뭐 저희 이제 리서치 하우스 의견으로는 지금 네. 8월이나 10월 중에 1회 인상을 하고 네. 내년 초에 또 1회 인상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정도의 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만약 그렇게 된다고 보면 은행들 NIM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기별로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네. 예, 궁금한 게 네. 그런 이제 좋은 상황인데 네네. 그럼 이제 장기 채권은 장기 금리 때문에 이제 네. 은행주들이 못 움직였다라고 한다면은 네. 과연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좀 네. 장기 금리를 위쪽으로 돌릴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만들어질 것이냐. 네네. 그러면은 뭐 단기 금리만 올라가고 장기 금리 못 올라가게 되면은 네. 오히려 이제 경기의 우려감들이 커지면서 은행주도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좁혀지면 네.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거의 긍정적인 효과는 적은 건 맞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장기물 금리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폭에 대해서는 다들 의견이 지금 다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장기물 금리가 네. 단기물 금리 특히 이제 기준금리와 유사한 뭐 3개월물, 6개월물이 네. 여기서 뭐 50bp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그거는 뭐 확정적으로 주가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장단금리 금리차 축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네. 은행주들이 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매력도를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평균 워낙 지금 은행들 실적이 연간으로 갑자기 5% 증익할 줄 알았는데 연초에는 네. 갑자기 뭐 30% 증익한다고 하니까 근데 주가는 사실 20%밖에 안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PER이든 PBR이든 배당 수익률 지표가 보통 장기 평균보다는 조금 낮게 형성이 된 상황은 맞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이제 우리가 네. 은행주들의 실적 상승을 이끌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네. 대출 쪽에 호조세가 분명히 있었겠죠. 네. 근데 자꾸 이제 대출을 좀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 정말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하반기에 은행주들을 짓누르게 될 정도의 정책적인 영향들이 나올지 이러한 네.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기업 대출 쪽에서는 오히려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런가요? 정부 입장에서 다만 네. 이제 가계대출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인데 네. 그 가계대출에서 은행 관련돼서 규제를 하는 거는 사실 올해 상반기 수준으로 그칠 것 같아요. 이미 효과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지금 하반기 중점 관리 대상이 비은행입니다.
뭐 농협, 수협, 뭐 또는 이제 새마을금고 이런 쪽. 그래서 오히려 은행의 마켓쉐어 측면에서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가계대출 규제 강화, 특히 비은행 쪽에 대한 규제 강화는 저희 상장 은행 관점에서 봤을 때 영향이 뭐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증권 쪽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은행 쪽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두개 정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우선 3분기 실적이 은행주들 어떨지와 함께 그래도 이제 그 중에 좀 좋을 만한 기업.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의 상장이 있었죠. 이쪽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은행주들한테는 이거 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다른 회사다, 다른 업종이다 이렇게 좀 떼놓고 봐야 될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2분기보다 더잘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각종 뭐 NIM이든 성장이든 건전성이든 지표들이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비이자 이익 쪽에서의 변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최소 2분기 수준이나 더잘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카카오뱅크가 높은 멀티플을 바탕으로 공모 자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네.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성장을 세게 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 은행들의 마켓 쉐어가 훼손이 될수 있는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그거 자체는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오히려 지금 멀티플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카카오뱅크의 절대 주가를 떠나서 그냥 기존 은행들의 멀티플 자체는 지금 충분히 좀 이게 싼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국내 해외 기관 입장에서는 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뭐 다른 종목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지만은 뱅크가 붙어 있잖아요, 뒤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너무 싸다라는 것은 뭐 지금 자명한 사실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증권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까 뭐 실적이 좋았었던 삼성증권 얘기를 해봤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눈높이들이 좀 발생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올해 1, 2월 달 증시가 굉장히 좋았을 때 거래대가 엄청 거래대금이 갔었죠. 좋았잖아요. 네. 그 뒤로 사실 분기로 치면 국내 거래대금 20%가 전분기 대비 줄었고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30, 40%가 줄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주식 많이 영향이 줄었네요.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사실 2분기 실적이 좋았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운용이나 뭐 이제 펀드 뭐 평가익 네. 분배금 뭐 이런 게 많이 늘어서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런 거는 이제 투명하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거래대금 위주로 좀 굉장히 주가가 억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나 뭐 각종 예탁금 같은 지표들이 좀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뭐 채권 운용이나 뭐 IB 쪽에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면 네. 뭐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멀티플보다 지금 좀 많이 하회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다시 좋게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의 반전의 트리거가 될수 있는 거는 최근에 뭐 IPO 핫하잖아요. 그렇죠. IPO 핫한 게 이제 증시로 흘러가는 어떤 이런 반전의 기미가 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초 대비해서 조금은 몇몇 개의 지표들이 떨어졌다라는 게 증권주들을 짓누르는 요소들이 아닐까란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좀 유효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좀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충당금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촉발됐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다른 회사들의 움직임은 어떤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을 좀 깎아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좀 궁금한데요. 충당금이라면 이제 사모펀드 관련된 게 있을 수 그렇죠. 있겠고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투자권들의 손실 관련된 것들이 그렇겠죠. 예. 별개로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사모펀드 보상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제 다 끝났다라고 100%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예. 사실 작년까지 어느 정도 다이 정도 수준이면 싸웠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어느 정도 증권사들이 본인들의 예상 손실률에 따라서 적립을 한 건데 네. 사실 그 대체 투자나 이런 관련된 자산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4분기 정도 예상 손실률 기반으로 쌓았다면 다 네. 쌌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느 정도는 여기서 자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와 별개로 기관한테 셀다운한 거나 아니면 증권사들이 자체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인프라나 이런 거 관련된 수익증권 자산들이 있어요. 예, 예. 그걸 또 충당금을 작년에 많이 쌓았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리츠 수익률 보면 알 수 있듯이 가격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관련돼서 큰 충당금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네. 뭐 증권사들의 실적 이슈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충당금 관련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은행주들도 뭐 아까 3분기 실적 뭐 여쭤봤으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 실적 추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추정치 자체는 2분기보다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요. 아무래도 네. 2분기가 워낙 그 PF든 그렇죠, 비상장 괜찮았었죠. 관련된 평가액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지표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나머지 지표들은 다 일단 개선이 된다고 기본 가정은 다 깔아놓은 상태고요. 네. 그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증권 관련된 평가액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외부에서. 네. 그거 제외하면 일단 좋아지는 거는 어느 정도 높게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네. 우선적으로는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보면은 네. 홍콩 쪽 급락과 함께 네. 뭐 ELS 상환이 좀 뒤로 밀려서 이 부분은 실적의 감익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뉴스 소식들이 있었는데 네. 뭐 증권사들의 실적에 많은 영향을 끼칠 요소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웬만한 그 홍콩 HSCI 기준으로 한 6,000포인트 이하는 가야 네. 사실 좀 위기가 닥칠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9,000포인트 이상만 된다면 네. 현재 수준에서 뭐 경상적인 수익이 조금 깎이는 건 가능한데 뭐 작년 또는 2015년과 유사한 그런 손실이 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지수가 빠진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롤오버되는 게 좀 늦어졌다고 해서 이게 뭐 네. 증권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올해 3분기, 2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에는 좀 어떠한 기업 실적을 좋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죠. 네,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래도 저 이때까지 부진했던 뭐 키움증권이 좀 좋을 수도 있고요. 예. 브로커리지나 PI 쪽이 좀 좋아지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도 사실 뭐 DD 출싱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좀 여러 가지 해외 비상장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IPO가 돌아오면서 좀 좋아질 여지는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듯이 키움증권의 반등세. 뭐 사실 키움증권이 돌아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증권업종의 전반적인 눈높이도 조금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네.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거래대금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증권업종분들의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흐름들 좀 점검을 해봤어요. 특히 그동안 부진했었던 금융주들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타이밍에 맞춘 투자 전략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저희 백두산 수석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증권업종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시장 흐름은 낙폭을 꽤 많이 줄이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마이너스 0.1%,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17%까지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개인들의 매수 그리고 가는 놈을 보내는 정말 시장의 이 힘 놀랍게도 느껴지는 오늘 흐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대비 아웃퍼포먼스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종목군들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저희는 또 오후에 정상적인 방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